이제 큐레이팅이 뭘까, 어떤 테마에 대해서 관점을 이제 제시하는 것이라면 결국은 생각을 디자인해야 되는 작업이 아닐까. 그리고 디자인은 문제의 본질을 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무언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, 있도록 만드는 것을 저는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. 마시모 모로찌라고 이탈리아 디자인 아방가르드 운동을 한 아키줌의 창립자 중에 한 분이신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. 이탈리아 디자인의 핵심은 조직하는 힘에 있다. 사실 그 작은 중소기업들이 어떻게 유기적으로 모였다 흩어졌다 하면서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힘, 그들의 유기적인 협업이 결국 이런 성공적인 전시를 만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. 제가 작업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사실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. 그래서 그 과정에 있어서 이 전시 자체가 제가 이때까지 했던 작업을 조금 정리하고 사실 머릿속에 알고 있었던 그런 생각들을 조금 더 전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좀 됐었어요.